버튼 작동이 안 돼요. 건조가 안 돼요. 변자 시트가 따뜻하지 않아요. 착좌 센서가 있는 제품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만 제품이 작동되므로 센서에 감지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앉아주세요. 비대 시트에 커버를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착좌 센서에 인식이 되지 않아 버튼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트 커버를 사용 중이라면 커버를 제거하여 작동해 주세요. 일부 버튼만 작동이 안 될 경우 콘센트를 분리한 후 10초 뒤 재연결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단, 어린이 기능, 수압, 온수, 변자 온도 버튼은 착좌 센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센서에 감지되지 않아도 작동이 됩니다. 건조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착좌 센서가 있는 모델은 센서 감지가 되어야 작동이 됩니다. 착좌 센서에 감지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앉은 후 건조 버튼을 눌러 작동해 주세요. 건조는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며 1단계는 온풍이 아닌 상온의 바람으로 건조가 되어 건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건조를 원하신다면 표지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준 후 온풍이 나오는 2단계 또는 3단계로 건조 단계를 설정하여 사용해 주세요. 변자 온도를 약으로 선택하거나 절전 모드 설정 시 변자가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설정 시 변자 온도가 약 단계보다 더 낮아진 온도로 유지되므로 변자에 앉았을 때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절전 모드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제 후 사용해 주세요. 또한 변자 온도가 약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중 또는 강으로 변자 온도 단계를 조절하여 사용해 주세요. 겨울처럼 외부 온도가 낮아지고 화장실 내부도 외풍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낮은 온도가 유지된다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비대 시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강으로 설정을 해도 이전에 비해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